자, 그러면 우쿨렐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우쿨렐레는 콘서트형 우쿨렐레예요. 콘서트형 우쿨렐레고 부위별 호칭을 보면은 제일 위에서부터 헤드, 그리고 넥, 그리고 바디라고 부르고 있고요. 여기 있는 지판들을 핑거보드라고 부르는데 각 구역마다 플랫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1번 플랫, 2번 플랫, 3번 플랫, 4번 플랫, 5번 플랫 이렇게 부르고, 그 다음으로 줄인데 제일 밑에서부터 1번 줄, 2번 줄, 3번 줄, 4번 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3번 플랫에 1번 줄 음지하시오 하면은 여기 3번 플랫에 1번 줄을 음지하고 이렇게 치면 됩니다. 자, 정말 중요한 튜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쿨렐레 줄은요, 각자 고유의 음들이 있는데요. 그걸 맞추는 걸 튜닝이라고 그래요. 제일 위에서부터 G, C, E, A. 이런 음들이 있는데요. 이 음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튜닝기가 필요합니다. 여기에 클립 형태로 헤드에 끼워서요. 튜닝을 하는데, 제일 위에 이 4번 줄부터 같이 한번 튜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이 노브를 어떤 방향으로 돌렸을 때 음이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. 일단 4번 줄을 이렇게 치시고 확 돌려보세요. 음이 이렇게 하면 올라가고, 이렇게 하면 내려가는구나. 이렇게 먼저 방향을 먼저 파악하시고요. 그 다음에 다시 줄을 치셔서 스크린을 보는 거죠. 4번 줄을 이렇게 쳐서 지금 스크린에 G가 나올 때까지 맞춰줍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 이 눈금을 제일 정중앙에 오게 해서 이렇게 스크린에 초록색 불이 오게끔 이까지 맞춰주시면 이제 4번 줄정 G 튜닝이 된 거고요. 자, 뭐 똑같은 방법으로 3번 줄을 맞춰볼 건데요. 이렇게 쳐서 C가 나오게 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올려주고, 자, 초록색 불이 나왔죠? 예, 같은 방법으로 2번 줄, 1번 줄도 맞추시면 됩니다.